안녕하세요. 김영재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김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에서 형을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이름이 참 구수한 것 같아요. 김영, 김동.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김영재입니다 하면서 영어를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다잘 아시겠지만 이 형제는 정말로 두 명이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로서라는 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형이 이제 좀 여러분들께 새로운 그런 컨텐츠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면서 형제가 둘이 이제 이렇게 캐주얼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서로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주제를 가지고 되게 많은 토론을 하는데 이런 토론 내용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또는 뭐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루는 주제는 영어는 꼭 해외에서 배워야 하나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준비를 했대요.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 채널을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갖고 있는 베이스가 캐나다에서 이제 거주했던 이제 그런 생활이 길고 또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오랫동안 학습도 해봤고 가르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형이랑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캐주얼한 방향에서 대화를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이제 꼭 해외에서 배워야 하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형이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을 준비를 한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 그런가? 그렇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어? 아니야,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원래 알고 있던 건 그냥 원래 하는 거다. 그렇지. 원래 알고 있는 그냥 거를.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지만 그냥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형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는데, 일단 형이 이 PT에 정리해준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형의 생각을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한번 해봐. 내가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할게. 오케이. 내 생각은 영어만 배울 거면 해외를 갈 필요가 전혀 없어. 영어만 배울 거면은 해외를 갈 필요가 전혀 없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사람들을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어학연수를 가는 거는 굉장히 찬성이야.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준비를 얘기하는 거고? 형이, 20대 초반에, 유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 한 2년 정도. 너도 알지?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나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체류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안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야. 그런 학생들이 있고, 반면에 아무 계획 없이 영어는 무조건 해외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 후자 경우에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 아니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게그 해외까지 가는데 계획이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2년 동안 많이 상담을 해본 건가? 일단 상담을 하면은 생각보다 계획 없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오히려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비율로 보게 되면 몇대몇 정도? 한 6대 4? 6대 4. 그러니까 6명이 계획이 없고 한 6명. 4명 정도는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6명은 그런 계획은 있어. 여행 계획. 여행 계획은 또잘 짜와. 그렇지. 여행 계획은 잘 짜오는데 어쨌든 본인이 영어를 또 배우고 싶어서 왔잖아. 근데 영어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 그럼 영어에 대한 계획이라면 그냥 어느 학원을 보내면 나는 영어는 그냥 여기서 배우면서 여행을 그냥 하겠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오는 건가? 그렇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학원도 이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그치. 학원을 알아볼 수는 없잖아, 자기가. 그래서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이 학원이 좋겠다라고 어떠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겠지. 거의 없지. 그거는 뭐 준비된 학생들도 없는데, 일단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은 자기의 현재 상태도 어떤 상태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냥 무작정 오는 거야. 무작정 와서 해외에서 영어를 하면은 뭐더 높은 찬스로 영어를 할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한요 정도만 생각하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인 친구도 거의 사귀지 못해, 결국에는. 아, 여행을 다녀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 친구를 못 만난다? 그렇지. 왜? 물론 이제 막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 같이 만나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실제로 그냥 여행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적이 여행이면은 잘한 거지. 목적이 여행이면 잘한 거지만 어쨌든 목적이 영어 때문에 왔잖아. 학생 비자를 받고. 근데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영어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만약에 뭐 미국이든 어디든지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 아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수준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떠한 그런 기대라든가 뭐 어떠한 그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준비하면 할 수 있다. 그렇지. 그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 플랜이.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영어가 이 사람은 늘어서 갔다 아니면 이 사람은 영어가 늘지 않아서 갔다라고 하는 뭐 어떠한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척도 같은 게 있었나? 그 사람이 영어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같이 무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뭐 어떤 SNS에서 뭐 페북에서 얼만큼 영어를 많이 쓰면서 뭐 그런 이제 코멘트를 달았냐, 뭐 댓글을 달았냐, 그치. 글을 올리냐 뭐 약간 이런 걸 본다는 거게.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어, 그렇지. 그리고 학원에서 연락이 와. 유학원 하다 보면은 이 학생은 정말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학생이 영어를 쓰는 상황을 몇 번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알잖아.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 그럼 이 사람이 처음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를 안단 말이야, 내가. 테스트도 받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의 영어가 이런 단어도 쓰게 됐어? 이렇게 놀라고 이런 건 현지인들만 쓰는 단어인데 이건 현지인들만 쓰는 문장인데 이런 것도 구사하네? 하고 놀랄 때가 있어. 근데 대부분 이런 학생은 계획이 된 학생들이야. 근데 계획이 없는 학생들은 똑같아, 영어 실력이. 뭐 초반에 조금 몇 마디는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해외 이제 연수를 간다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 아 요거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거를 준비하라고요? 이제 권장을 하겠습니까? 꼭 이런 부분들만큼은 준비를 해 가셔야 아 성공적인 어학 연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유학을 보내려면은 일단 본인의 레벨이 영어 레벨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거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뭐 어떤 시험 같은 걸 봐야 되나? 뭐 토플을 본다든가 좋지. 공식 성적 있으면 더 좋아. 공식 성적 있으면은 학원 넣어주기도 더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공식 성적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비기너인지 아니면 중간 레벨인지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봐서 스피킹 목적인지 비즈니스 라이팅 목적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깊게 전문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걸 일단 크게 나눠서 오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게 나눠졌다면은 사실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 그치. 그 학교마다 들어갈 수가 있어. 다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야. 찾기 되게 쉬워. 무슨 뭐 카페 이런 데 가면은 다 찾아볼 수 있어, 그 정보를.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지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런 환경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을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거나 자기 노력이 되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서 내 성격에 따라서 나는 뭔가 좀 더 이렇게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니까 뭐 이러이런 클래스가 나한테 더 맞을 거고 그렇지. 나는 좀 약간 더 서극적인 사람이니까 조금 더 소수 규모의 클래스가 더 맞을 거고 이제 이런 거를 잘 매칭을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가? 그렇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환경을 만들라는 게 외국인 친구를 최대한 많이 사귀어야 되는데 ESL 클래스를 들어가면은 외국인 친구들이 보통 일본인, 중국인,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뭐 독일 뭐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 브라질하고 독일 이런 친구들하고 영어를 한 친구들은 되게 빨리 늘었어. 그 코스에 들어간 애들은 좀 빨리 늘고 대화를 되게 더 영어스럽게 영어가 정말 영어스러운 영어를 사용을 해. 반면에 이제 아시아 계열 쪽 일본, 중국 이렇게 한국 이렇게 놀게 되면은 영어는 영어인데 굉장히 정말로 발음도 안 좋은 발음을 가진 영어가 되고 점점 자기네들이 편한 단어만 쓰는 그런 영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내 영어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외국인이냐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되니까 어느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랑 내가 영어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런 걸 다 파악을 좀 하고 오는 게 좋아. 그렇구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한국에서도 뭐 충분히 영어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가는 거를 권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한국에 있는 걸 더 권장을 하는 건가? 나는 사실 자기 한국에서 가져야 될 직업 중에 해외를 다녀오면 좋은 그런 직업이 있다면 가는 걸 찬성이지만 영어만 배울 거면은 정말로 한국에서도 충분해. 한국에서만 해도 충분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되게 이제 많이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김영의 생각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만 배울 거면 이제 해외를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얘기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사업차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미래에서 해외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도 좋겠다라는 게 김영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유학원보다는 조금 더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내 생각인데, 이제 나는 영어를 이제 오래 공부를 했고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지. 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제가 형이랑 같이 우리 캐나다 간 데가 언제였지? 2001년도. 또 일찍 가지 않았어? 2001년도였나? 2001년에 갔던 걸로 기억해. 그러니까 제가 대충 뭐 한 이제 2001년 정도에 이제 캐나다를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열악한 이제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전도 전자사전이 아니라 이제 그 종이사전 있어요. 뭔지 알지? 그 두꺼운 거. 그치. 굉장히 두꺼운 거. 검정 색깔 그 막 이렇게 막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막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는 거.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로 이제 단어를 찾았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찾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무식하게 제 레벨에 맞지도 않은 책을 갖고 와서, 뭐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거를 뭐 인터넷에서 물어보면 인터넷에 나온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나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식하게 그냥 영어라고 하는 거에서 맨땅에 이제 헤딩을 했고, 이제 모르는 단어 막 찾아가면서 무식하게 암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가 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더디게 늘었지. 엄청 우리는 더디게 늘었어, 굉장히. 왜냐면은 이제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이제 그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입에 붙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야. 너는 1년이었고 난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 그치. 형은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좀 더 이렇게 난 너보다 사람들이랑 더 늦게 갔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나는 영어가 입에 붙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 그치.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만든 커리큘럼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영어 뭐 한 뭐 한 달 두 달이면 입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었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형, 내가 그 커리큘럼 만드는데 얼마나 이제 공 들였는지 아니까. 형이 옆에서 증인이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고 또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베이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판단하는 바는 뭐냐면, 해외에 우리가 가서 도움이 한국보다 더 될 수 있는 건 외국인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뭔가 그 현지 문화 속에서 이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보다 큰 메리트였고, 옛날에는 이제 한국에서 뭐 우리 무슨 영어 있었어? 무슨 뭐 무슨 선생 영어. 그렇지. 근데 이제 방문 교사들. 방문 교사들 이제 뭐 이제 학습지라고도 이제 뭐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교사들이 오거나 아니면 학원을 갔는데 뭐 주로 뭐 형도 잘 알겠지. 뭐 입시 영어. 그렇지. 아니면 뭐 보습 학원에서 이제 하는 이제 뭐 그런 시험 보기 위한 영어. 어디다가 이렇게 블랭크 하나 쳐놓고 거기다 뭐 들어가냐 이러고. 우리 때는 뭐 원어민 교사라고 하는 것도 없었지. 그렇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갔던 시절에는 분명히 그때만 해도 한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없었지. 또 영어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방식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한국에 온 지 또 오래된 세월이 지금을 보게 되면은 영어 커리큘럼 좋은 게 너무 많고. 맞아. 그래서 이제 형도 이제 실제로 많은 강의 보잖아. 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많잖아. 엄청 많아. 요새는 뭐 테레비 광고도 나오는 뭐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 엄청 잘 가르쳐. 그런 거 말고도 뭐 유튜브만 가더라도 많잖아. 그렇지. 공짜로도 다 배울 수 있어. 공짜로도 엄청. 우리도 공짜로 뿌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좋은 커리큘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오늘날 만약에 외국인 사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형 뭐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야겠다 싶으면 뭐 떠오르는 방법이 있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영어 채팅 어플 있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태원에서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 해도 외국인들을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모임 같은 거, 모임을 이렇게 조성하는 이제 그런 앱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영어 회화 모임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꼭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로 그 와서 같이 자기네들의 목적은 교류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지, 걔네들의 목적 자체가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기 그냥 아주 쉬운 환경이 있다 이거야. 그렇지. 굉장히 쉬운 환경이 있지. 자, 그럼 따지고 보게 되면 봐봐. 또 이제 외국 문화를 체험할 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영상들이 이제 워낙에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 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영상도 나오고, 자기네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이 외국인들이랑 친구를 만나기도 쉬운 환경이고, 해외 문화를 접하기도 쉬운 환경이고, 심지어 국내가
그 외국에 있는 그런 어학원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이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거는 굉장히 동의해. 물론 이제 내가 좀 떠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대단해. 그치, 진짜 그치. 한국인들에게 맞게끔 되게 노력을 하고 엄청 잘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어를 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커리큘럼을 만든 게 아니라 뭐 이태리, 브라질, 일본, 중국 전 세계에서 오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고 심지어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만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즉 막 2개국어, 3개국어를 구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언어를 접근할 때에 대한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학원에서 주어지는 커리큘럼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그런 선생님들이 한국에 이제 원어민 교사라고 이제 많이 왔다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원어민 교사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서 이제 뭐 원어민 교사들은 뭐 최소 뭐 학사 이상의 뭐 학위를 소지된다 이제 이런 규정도 이제 한국에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형한테 얘기해 보는 건 뭐냐. 난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 이건 좀 약간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헬스 끊는 거. 한 10년치 끊는 거.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 비싸니까 한 10년치 헬스를 끊어. 헬스를 하겠다고 끊어. 그 다음에 이제 안 간 거다. 그치. 그리고 실제로 우리 헬스장 끊었다고 해서 우리가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듯이.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근육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시간만, 노력만 투자를 하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해외에 이제 가는 사람들은 되게 아, 저 사람은 이제 헬스장 끊었다. 헬스장 끊었으니까 저 사람이 가서 과연 영어를 배울까에 대한 대목에 대해서는 해외를 가서도 헬스장을 가서도 우리가 가서 그냥 빈둥빈둥 돌면서 거기는 사람들만 그냥 대화나 하고 오고 가서 그냥 대충 운동하고 10분 운동하고 15분 운동하고 오게 되면 살 절대 안 빠져. 아 그렇지. 형 헬스장 끊어봤잖아. 형의 배에 대고 물어봐. 아 그렇지. 안 되잖아. 그래서 내 생각은 마치 헬스장을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지 해외를 가냐 안 가냐는 그렇게 꼭 중요한 게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나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해외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지.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싸. 뭐 예를 들어서 학비가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이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100이야 100. 뭘 하든 뭐 입학비라고 있어 또. 그치. 입학비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이면 다 같으면 한국에서 백인 친구들 만나서 맨날 밥을 사주겠어. 그래. 맨날 차라리. 영화를 보고 걔나 맨날 뭐를 해. 그럼 영어가 늘 거 아니야. 완전 부자인 줄 알지. 그러니까 캐나다만 해도 300만 원이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캐나다만 300만 원. 그래. 미국이나 이런 데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비싸고 환율이 더 높으니까 더 비싸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냥 그 비용을 투자할 바에는 한국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이제 방법이 몰라. 있다. 얼마나 싸워. 요새 잘 가르치는데 싸. 최고야 요새. 한국은 한국 영어 배우고 싶으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와서 배워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래. 내가 봐서 그래. 그러니까 뭔가가 영어를 배워야지. 영어를 배우고 싶은 뭐 일본인들, 중국인들, 브라질 사람 다 한국에 와서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한국은 이미 너무나 훌륭한 이제 인프라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뭐 형이나 나랑 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동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네. 그렇지. 그러면은 한번 내가 마무리를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김형과 김동의 이제 결론이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어떤 식의 합의였냐면은 사실 이 합의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형이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촬영할 때까지 PPT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카톡에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해서 몇 문장 보낸 거를 가지고 본인이랑 생각이 이제 일치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엄청나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지. 뭐 비행기 값, 하숙비, 그 다음에 학원비,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 근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기회가 되게 이제 많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한 걸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은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한국 사람들 안 만나고 나는 외국 사람들이랑만 대화도 잘 안 통해도 계속 놀까 대화를 하면서 시도하면서 같이 그 사람들이랑 어울릴 거고 이러한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도 능히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능히 영어 실력을 다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어만이 목적이다 하게 되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희 대화를 들으면서 아, 저 상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저런 부분들에서 공감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대화가 어떠한 참조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정보는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토픽을 가지고 이제 오고 싶은데 뭐 준비된 토픽 있나요? 아직은 없지만 뭐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꼭 하던데. 어떤 거요? 좋아요와 구독. 아 그래요? 아,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혹시라도 근데 그거 하려면 좀 더 앞단에 했었어야 된 것 같아요. 왜냐면 20분까지 이걸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